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 등 춘천 지역 8개 공공기관이 농촌사랑 합동봉사활동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지역사회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자원공사, 한강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춘천 지역 8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볕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농촌 봉사 활동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증막 같은 비닐하우스 안은 금방 온몸이 땀범벅이 되지만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많이 기쁩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을 미루며 애를 태우던 농가들도 모처럼 더위를 식히는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더운데 이렇게 농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 나죠. 고맙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주. 한전은 농가 주택을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과 화재 감지기 설치, 오래된 전열 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해주며 환한 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관 내시경 검사와 수질 검사, 세관 봉사 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어떤 봉사 활동을 다 같이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에 대한 확대성도 있고 또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처음에 추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과 생활법률 상담, 한방 진료, 돋보기 맞추기 등 농촌에서 필요한 행복 스튜디오도 운영됐습니다. 아이 늙은이들이 다 이렇게 좋은 데서 하루 노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처음으로 합동 봉사 활동을 벌인 춘천 지역 공공기관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이웃사랑 실천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